다리 기시네. 아, 롱다리지만 모였나 봐요. 대신 상체가 짧아. 좋은 건데. 니그가 그 핑크 파요. 니그가 그 어 파랑 파요? 블루 파. 블루라고 한다. BLUE. 아, 여기가 그 전라도요. 여기가 전라도요? 전 서울 사람입니다. 아니잖아요. 맞아요. 서울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자, 우리 한판 해볼까? 한판 뭘? 해볼까? 누구 먼저 나올래? 여자. 진짜 하기 떨어진다. 아, 관심 없어요 저거에. 어? 어? 보여주세요. 형님 이거로 돼요 그냥. 짱돌 이런 거. 아 이거로 돼요 그냥. 아 이겼네. 아 이겼네. 아 야. 여기 센터. 정신 차려. 그 팀 짱 나오셔. 형님 나와주시오. 자 어깨 한번 주물러 주이소. 뒤로 뒤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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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재밌어. 끌려가거든. 언니, 이렇게 계속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우와, 대박! 잠깐만, 뭐 들고 왔죠? 무임승차? 아무것도 안 챙겼네. 안 되겠네. 나가세요, 진짜. 하나, 둘, 셋, 넷. 뭔데? 우리 밥 먹자. 아, 배고파. 우리 싸운 거 먹자. 그냥 앉아? 아, 나 여기서 고구마 꺼먹는다 해서 뗄감 갖고 왔는데. 야, 여기. 야, 얘들아, 수저 가져왔어? 아니, 젓가락이 없다. 자, 만들었어. 내 뗄감 어딨어? 아, 그걸로 갈아서 만든 거야. 잘 먹겠습니다. 어, 냄새. 와, 냄새. 와, 초롱아, 네 방구 냄새랑 똑같다. 조금이지? 오! 와, 니네 집 맛집이네. 우리 집 식당 그래. 아, 진짜? 남주 아버지는 은행장이시고. 누가 아버지는 뭐 하시노? 아까 얘기했잖아, 다 키운다고. 나은아, 너네 아버님은 뭐 하셔? 버스는 잘해. 아, 진짜? 진짜로 타지, 얘는. 나은이 이름 되면 다 탈 수 있어. 우리 아빠 기러기 아빠야. 괜찮아? 어제 과음했구나. 야, 진짜 살기 너무 힘들지 않냐 요즘에? 넌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야? 나 행복한데? 나? 혜영아, 너 힘들어? 힘들지, 먹고 살기. 우리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너네 그때 기억나? 우리 한 살 때 우리 판다 친구들 처음 봤을 때 생각나네? 응, 50명. 난 정말 가끔 드는 생각인데 한 살 때 만났던 판다들 있잖아. 보고 싶을 때 있지 않니? 그 친구들 지금 다 없어. 가끔 공방에서 봐, 다른 팀. 아니야, 나는 아예 안 왔던 것보단 한번 왔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 나 예전에 연말에 우리 그 재롱잔치 할 때 있잖아, 단체로. 그때 에이핑크를 들고 있다가
다른 그룹 나왔는데 갑자기 뒤집었는데 다른 그룹 이름 있더라. 그럴 수 있어. 활용도가 높구나. 실용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지. 잘 사니? 토크 좀 이어가봐. 우리 전성기가 언제였니? 이제 와야지. 나는 왔다고 생각해. 나는 이미 지나갔다 생각해. 나도 야, 우리 전성기 지나갔지. 솔직히 제 2의 전성기를 노리는 거지. 그래, 전성기는 한 번 있었지, 우리는. 난 있었다고 생각해. 그래. 너네 그거 기억나? 우리가 6살 땐가 7살 땐가 한번 반 선생님이 바뀌었었던 거? 못 나가! 학교 선생님 바뀌었던 거 기억해? 우리 다 같이 다니는 패거리 이름 좀 정하면 안 돼? 난 블랙핑크! 안 돼, 안 돼. 야, 우리 근데 진짜로 0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끼리 따로 여행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거는 우리 내일 모레 하자. 아, 내 후년에 하자. 아, 10살에? 먹을래? 우리 10살에 하자. 우리 10살에 정말 여행 가요. 아, 너나 먹어. 자꾸 냄새 나는데 자꾸. 아, 저도 날려! 아, 진짜 챙겨줘도. 너나 먹어. 너나 먹어. 싸우지 마. 아무튼 우리 8시에 오늘 소풍이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야. 요즘 인싸들만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근 돌리기야. 오케이, 하자. 오케이. 무릎 괜찮아? 무릎 다 나갔어. 여기 멍들었어. 나은이 괜찮아? 아, 아파요. 근데 우리가 원래 네 곡 정도만 부르려고 그랬는데 부르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노래가 너무 많은 거지. 우리 한 2년 뒤면은 거의 밤을 새겠어요. 그쵸? 아, 그러면 우리 이제 딱 강산 변할 때쯤이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한번 편지를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 2년 뒤쯤에 우리에게. 이게 10년이 됐을 때 나한테 쓴 편지를 딱 2년 뒤에 열어보는 거야. 진짜 2년 뒤 팬미팅에서 열어보면 되겠다. 진짜로. 우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러자. 이거는 저희도 읽어볼 수 없어요. 맞아요. 2년 뒤에 에이핑크가 10주년이 되는 날 우리 팬 여러분들 앞에서 10주년 팬미팅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그 편지가 궁금하시다면 10주년에도 에이핑크 팬미팅에 꼭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다가 다 넣어요. 근데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이거 읽을 때. 담을게요. 자, 우리가 계속 10년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0년차가 된 것 같지만 아직은 우린 8살이라는 거. 8살 생일을 우리 축하하자. 그럼. 자초! 야, 이제부터 장기자랑 타임이야. 나가서 우리 장기자랑하자. 응. 오케이. 우리 가볼까? 응. Let's go! 파리 타임!